부산의 대표 야구장이 재건축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새 이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산 출신 야구선수 최동원 선수의 이름을 딴 부산 최동원 야구장 어떻습니까?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의 불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그리고 저상버스 보급 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산에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 주차구역의 설치입니다. 평범함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배려 주차구역의 설치가 사회가 다 함께 키우는 세밀한 정책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캠핑의 인기는 이용자 수는 물론 산업 규모도 확대시켰습니다. 야영 관련 산업의 성장과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강제 인프라의 처리 용량을 확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의 재난에 대비하는 방안을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들 돌봄 인력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레이 카운티는 총 4,470세대의 네모드급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최근 동래 교육지원청이 발표한 통합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에서 기존 2개 학교 분산 배치 계획이 3개 학교 조정으로 변경되었고, 통합구역 조정 결사 반대를 외치며 학생 수요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정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내 공공임대 차별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사업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현행 세대수 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통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 축제도 이전이 활기를 잃고 방문객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겨울에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21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어린이집 중 6곳이 동일한 이유로 근 2년 동안 폐원하거나 운영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문화와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령의 제약으로 인하여 낭비되어 왔습니다. 부산시는 해상도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MOU를 파기함과 동시에 부산 시민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십시오. 부산시는 협약 이행 기간이 진행 중인 모든 단체, 법인에 대한 실적 전수조사하십시오. 관광 기초 환경을 바꾸지 않고 관광객 유치 홍보에만 집중해온 그동안의 예산과 관광 행정을 재방문과 지갑을 열게 하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행정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직접 연관 있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1년 늦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침묵으로만 방관하며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부산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상 및 주민 지원 문제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가덕도 신공항 실시 설계 시 해상교통수단 연계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전달 체계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숙박시설로 시작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투자 목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정작 운동하는 주민을 몰아내고 있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발언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서울공화국 잔치에 강 건너 불경하는 부산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묻고 불경특별연합 재추진에 앞장서 주시길 또 한 번 강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부산형 용자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소부장특화단지와 동남권 방사선 극악산단 조성의 정조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 인력이 자연스럽게 부산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정조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산백병원이 주차난과 응급실 및 수술실 부족 등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 폐교 활용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봉천 수질 개선 사업의 해수도수 사업에 더 이상 소득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산 시민의 친수 공간으로 봉천이 부산형 도시 명품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제1부의 역사공원으로 변경, 일방적인 개발계획과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방제원의 높이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아도 월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신공법이 등장하고 있는데도 바다 조망을 차단하는 방제 구조물 도입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차 구매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법적 위기점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국토부 그리고 시조례가 2년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이제 겨우 현황 파악에 나서는 부산시 모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 된 사상 리버프론트시티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소유하여 부산시민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전국 최하위 사항으로 관련 법령 미준수 상태이므로 업무법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모국 목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부하신 분들께 고향 부산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 권역별 넓은 지역에 적용되는 사업은 지역 간 차등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교 단위 사업은 학교별 상황과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구분 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발표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들을 보면서 오늘 의원은 부산시의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크 장군이 한국을 위해서 워크라인을 지켜낸 필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부산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그를 기념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강력하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안정적인 커피지역이 수거체계 확립을 전제로 향후 재생에너지 연료 자원으로서 커피지역이가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실체를 지적하고 이들이 마음 편히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성을 넘어 공격적으로 해양레저 관광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도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시 장애 정도별 지원 사업을 확인한 결과 지원을 한다는 말이 무색합니다. 개별 장애인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본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부산시와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부산의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부산 발전과 부산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장님은 비수도권 도시와 연대하는 비수도권 연합국가 창설을 주창하거나 부산, 울산, 경남이 연합하여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새로운 도시국가로 가는 독자 생존의 길을 가겠다는 얼음장도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시도의 원전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